Yo. Yeah. You make me feel brand new, baby. Yeah. 우파찬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 내게는 3월의 11번째 날에는 바라는 건 무엇이든 해주는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내게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래. 빛바랜 우리 사진첩 속에 내 속에 담아둔 그 추억 속에 너를 평생토록 사랑해. 지금 8월 15일 날 광화문하고요 서초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어. 잘 결정해. 그리고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립니다. 8월 15일 날 광화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그때 확진자 나오죠?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그걸로 해서 이 교회 때 했던 거, 교회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응? 코로나 생긴 거 있죠? 그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려야 됩니다. That's right.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심리학적 지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심리학문외과 우파찬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그래도 기록과 영상을 남겨둬야지 나중에 자료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3차 확진자 폭발 시기를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릴까봐 두렵습니까? 코로나 포비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2월달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치사율도 높았죠. 그리고 증상도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포비아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불링 포비아입니다. 걸렸을 때 가족, 주변 사람들, 아파트 단지, 그리고 회사, 동료들, 상사, 지역사회 사람들, 그리고 인터넷 댓글들에 의해서 매장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 포비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뭐가 두려운지 잘 보세요. 증상도 크게 없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괜찮아. 독감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거 알고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확진자 급상승 폭발 시기 예측 분석. 아주 간단한 원리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확진자 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요청 건수가 있고요 실제 검사 건수가 있는데 거의 유사하지만 실제로 검사 건수가 많을 때는요 실제로 검사 요청 건수랑 검사 건수는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실제 확진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요 검사당 실제 확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실제 확진자가 195명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 검사 음성이 2만 1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5 플러스 2만 1286을 더한 다음에 195에서 나눠줬어요. 그게 실제 확진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1%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을 계산해보니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0.8%에서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8월 14일부터 해서 8월 30일까지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 숫자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 명대일 때가 있고요. 주말에는 조금 검사 수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만 명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만 명당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내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아주 안정적으로 폭발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확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보세요. 이때 8월 14일부터 20일 사이나 15일부터 8월 30일 사이나 확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검사 건수에 따라서 확진자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지금 유증상자나 아니면 검사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신규 검사자가 많아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도 많아지는 것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초부터 해서 이게 자료를 찾기가 어렵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잠깐 여기서 우리나라 100만 명당 검사 건수를 보면요
미국이 100만 명당 22만 명, 중국이 6만 명, 인도가 2만 4천 명, 한국은 무려 110위권에 해당됩니다. 3만 4천 명. 우리나라가 방역 모범 국가인데요. 그것이 실제로 이게 방역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검사 건수가 적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봉인을 하며 뭐해 삼립박 박스 뚫린 박스에 넣어도 아무도 안 봤어.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몇 안 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5월 달에 우리나라 5월 달에요. 8월 달도 아니고 병원에 있던 일반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했던 검사에서 무려 7.6%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10%에서 20%의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바이러스를 한 번씩 다 경험을 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실제로 검사 건수만 늘리면 확진자 수는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마치 이게 폭증세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공병호TV에서 얼마 전에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낸 건데요. 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공지능형처럼 활동을 하죠. 중요한 행사,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게 모일 것 같으면 그 행사 같은 날 있잖아요. 3.1절이니 8.15 광복절이니 이런 날이 있을 때마다 폭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폭증한다는 거예요. 잠복기를 무시하고 바로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요, 우리나라 이 모범 방역 국가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8월 15일 광복절이 되니까는 급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3차 폭발 증가세를 보이는 때 언제입니까? 작년을 떠올려보면요. 10월 3일 개천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천절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증세를 보이리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정직한 분석입니다. 1차로 봤을 때 그렇게 늘어날 수 있겠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똑같은 패턴이 3번 나오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 말고 한 번 더 변형을 시킨 예측안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10월 3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이미 확장세를 보이기 시작해버리면 그것 또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2안은 9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9월 20일경 왔다 갔다 3-4일 전후로 폭증세를 보이면서 한동안 높은 감염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그냥 패턴만 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요때 3월 1일, 8월 15일, 10월 3일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맞으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요즘 예측을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좋은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시죠?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본 컨텐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땡큐.